경주오리 1200m 이세마 루키스테이크스 경주 7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글로벌 축제가 선두에 나섭니다. 7번 금빛장인이 그 바깥쪽 2위로 따라가고 2번 글로벌 축제를 위협하는 바깥쪽에 7번 금빛장인과 한가운데 주입하는 4번 창파와 바깥쪽 5번 원더풀 리블까지 종반 4마리의 혼전 속에 한가운데 4번 창파와 바깥쪽 5번 원더풀 리블 5번 4번 오전에 그 우리 청인기성을 나하고 세웠던 그 작전이 그림이 그대로 됐어요. 하나도 틀린 거지. 거기 그 약속을 갖다가 우리 최민희가 냉정하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결국 우승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최고기 수치만은? 최고기 수치만은.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이 얘기한 대로 작전을 어차피 이제 상당히 빠른 말도 많고 1200이고 인근 약간 또 약간 뭐 루키 스테이크스 어느 정도의 타이트 상금 이렇게 걸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다 이제 욕심 난단 말이에요. 뭐 작전도 마찬가지는 다 모든 작전이라는 게 뭐 선행 내지는 최소한의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다툼인데 그런 말들이 많아져 버리고 거리 특성 그리고 이제 아직 경험이 없는 망아지다고 하면 분명히 뭐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이제 또 뭐 경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이 말은 첫 기승이지만 조교 때 해보니까 느낌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상했던 전개도 나왔고 일단 무엇보다도 전개도 전개지만 일단 말이 그만큼 좀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잘 뛰어줬고 뭐 조사님이 뭐 아직은 뭐 저를 뭐 아직 좀 신뢰를 해주셔서 좀 기승기를 주고 있지만 뭐 이럴 때 잘 해서 뭐 열심히 때 해야죠. 네.